전국생활체육대축전이 이번 주말까지 주 개최지 구미를 비롯한 경북 지역에서 개최됩니다. 전국 시도를 대표하는 생활체육 동호인들이 경북을 찾아 스포츠 교류의 장을 마련했는데요. 대회 현장을 오승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60이 넘은 시니어 동호인들이 온 힘을 다해 스매시를 날립니다. 셔틀콕을 들고 서브를 넣는 모습은 어느 때보다 사뭇 진지합니다. 또 다른 경기장에선 시도를 대표하는 선수들이 선수복을 차려입고 볼링공에 손끝을 집중합니다. 상대팀의 스트라이크에 하이파이브로 손뼉을 마주치며 서로를 격려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2023 전국생활체육대축전이 주 개최지 구미를 비롯해 포항과 김천, 안동 등 경북 지역 곳곳에서 동시에 열렸습니다. 43개 경기 종목, 6만여 명의 선수와 임원진이 참가하는 이번 대회는 전국 생활체육 동호인들의 대축제가 됐습니다. 경기를 마친 선수들은 서로를 격려하며 스포츠 교류를 통한 우호증진의 마음을 되새겼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전국에서 모여서 엄청 전부 다 그동안 뭐 실력을 많이 다지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여기서 뭐 지더라도 하여튼 운동은 열심히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예, 굉장히 건강에 또 중요성도 느끼고 건강에 또 많이 도움도 되고 하는데 또 이제 앞으로 몇 년 동안은 또 이분들하고 같이 저도 마찬가지고 같이 게임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예. 2024년 도민체전과 2025년 아시아선수권대회 개최를 준비 중인 구미시는 스포츠 대회 유치를 통해 대외적인 도시 이미지를 한층 더 격상시킬 계획입니다. 잘 준비해서 구미가 이제 앞으로 도약하는 도시라는 것을 잘 홍보하도록 하고 이 행사를 잘 개최해서 앞으로 25년도에 있는 아시아 육상 경기에 대해서도 잘 준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일 국제교류 증진을 위해 130여 명의 일본 동호인까지 찾은 이번 전국 생활체육 대축전은 오는 30일까지 계속됩니다. HC 뉴스 오승훈입니다.